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맞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도 그러하고 의복도 그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 것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비실로 섞어 쓰다는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여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겠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정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하여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인 그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유를 쳐 죽인 것과 같으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날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길에서 죽거나 또 짐승들이 길을 잃었거나 집에서 동체가 나온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우리들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보면 그 집에 있는 작은 것은 닭이라든지 소, 돼지 뭐 이런 것들이 또 튀쳐나갈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을 봤을 때에 그것들이 튀쳐나갔는데 누구인지 주인을 모르고 들랑은 그를 너희 집에다 들여놓고 그 주인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찾으면 만나면 돌아고 그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되 그에게 그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네, 형제가 만약에 가다가 그 소가 넘어졌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소가 수레를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아무리 그가 형제가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서 일으켜 세워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야 되겠고 비록 때로는 어떤 감정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와 감정이 상하거나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지금 그가 해를 끼쳤지만 어떤 때는 그가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가 나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그를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옛날 우리나라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여자들을 다 잡아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요. 그 여자 어린아이들이 전부 잡혀가니까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를 낳으면 남장을 시켰습니다. 남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남자라고 속여서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또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어떻게 성적인 그런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오늘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것을 미리 경계하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전환을 한다거나 또한 젠더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거, 오늘날 교육을 갖다 뭐 젠더 교육을 한다, 뭐 내 몸 내 것이니까 내가 남자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예 마음대로 해라, 예 그것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잠시 동안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렇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었을 경우에 평생 그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의 생애가 비참히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도 많은 예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일시적인 생각이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복을 받고 입는 것 그 자체, 그것은 그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빼앗길까봐 받고 입었다 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이 다른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나무에나 땅에 새가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데 그런데 새끼가 있거나 알이 있을 때에 그 어미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이렇게 할 때에 새끼와 어미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거나 알을 취하는 것은 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미새를 취해버리면 그 새끼들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의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미물이라도 그들이 번식하고 그들이 생활하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는 그런 관리자이지 그들을 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집을 지을 때에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지붕을 만들지 않는 위험에 노출시켜 버리다가 그곳에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사람이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잘못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은 공사가 있잖아요. 이 공사를 하는 공사 현장을 우리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야 할 것이 그 의무가 일하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를 건축 현장에서나 어떤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일을 감독하는 사람과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길 줄 알고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함께 보듬어 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을 만들지 않아서 내가 조금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나도 빠질 수 있고 나도 추락할 수도 있고 내가 위험을 겪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내 하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그 사람이 또뭐 내가 그러한 현장에서 내가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안전을 만들고 안전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포도원의 종자를 섞어서 뿌려라.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뿌리는 거, 또 소와 나귀를 결의를 해가지고 일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소와 나귀가 같은 심의 균형이 안 맞아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심이 있는 똑같은 비등비등한 심을 가지고 있는 소, 나귀 이것들이 같이 갈 때에 균형이 잘 맞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동물들을 위한 것도 되겠지만 또 알고 보면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입은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다루라. 이 술을 귀 옷에다 술을 다루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절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그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암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우리가 늘 부른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걸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순결에 관한 법들이 나와 있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부정했다,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가 있다고 할 때에 이 사람이 그 여자를 갖다 미워해 가지고 덮어씌우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뭐 그 당시 무슨 의학이 발달돼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부모가 분명히 처녀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주고 뭐 어떤 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얘기해서 이러한 악을 제하도록 만들었고 또 그가 진짜 악을 행했다면 그렇다면 처녀를 지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강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욕대로 우리의 그 감정대로 우리를 행하다가 우리들의 자신을 망치거나 또 우리들 자신을 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내가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나 자신의 행복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 그의 모든 일생을 망치고 그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든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욕구이고 인간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나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귀에 옷의 귀에다 술을 만들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할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오늘 우리 인간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도 복되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정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적인 것에 물들여 버릴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시고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충동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러한 위험한 순간순간 속에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땅을 기억하옵시고 배령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의 고통을 당하는 수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나라 주의 복된 나라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